명수 붐. 오케이, 오늘은 시사박 영어 2과지 그자? 시사박 영어 2과지 좀 더 나갈게. 보면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되는데 첫 문장에 요거 체크 좀 해놓자. 뭐였냐면 요거 have to do with죠, 맞죠? 요거 체크해놓고 have to do with가 무슨 뜻을 가지는지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나? 소하나? have to do with가 어떤 뜻을 가지냐면 그 뜻을 가지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또는 관계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었죠. 이해갑니까? 이 뜻을 가지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what do니까 이건 물어보는 문장이잖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아, 무엇을 동물들이 관련이 있을까요? 이 말이죠. 뭐랑? 영어, 언어랑 그렇게 돼있지. 이해가네? 자 그러면은 뭐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볼게. A whole lot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라고 돼있지. 자 그럼 질문 뭐랑 뭐랑 관련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동물이랑 당연하지 맞지? 체크해놓게 첫 번째가 뭐랑 뭐랑 동물이랑 그 다음에 뭐랑 영어랑 알겠지? 그러니까 뭐랑 뭐랑 관련 있는 걸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동물이랑 영어랑 관련이 많이 있나요? 이 말이지. 근데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거지. 됐지? 그 다음 밑에 봐봐. You will be surprised. 그래서 너는 놀랄 것이다. To know. 아는 것에. 맞지? 뭐를? Just how many English expression involve animal 되는데 요거 오형화편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You will be surprised to know how 난 다음에 how가 나왔잖아. 맞지? 일단 how 앞에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얘는 우리 그건 뭐죠? 배웠던 명사절 접속사에서 특히 머리 관 간접 의문문이죠. 그렇죠?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되겠지. How many English expression involve animals에서 얼마나 어떤 맞지? 또는 어떻게 얼마나 많이 영어 표현들이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돼야 되지. 뭐를? 동물을 되지.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뭐가 많다는 거야? 동물을 나타내는 표현이 겁나 많다는 거지 지금. 맞지? Consider부터 해석 한번 해볼래? Consider. 자 지금 일단 학교에서 이거 진도 나갔나? 이거 안 나왔어. 일단 Consider이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자 질문. 진도 안 나가면 해석 못 하는 거야 우리. 안 해제 맞지? 영어 단어 알고 우리 문장 해석하는 거 연습했나 안 했나? 했지 맞지? 근데 해석이 내가 하는 해석이 맞을까 틀릴까 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게 해석을 오히려 망친다. 왜 이렇게 조심하냐는 거야.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잖아 맞지?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틀리면 때리냐? 누가? 뭐 벌점 맞아? 지금 해석 잘못하면 시험 성적에서 마이너스 맞니?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네가 그러니까 또는 영상을 보는 본인들이 해석을 할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본인이 해석을 해봐야 그게 내가 지금 해석해 주는 것과 비추어 봤을 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그런 거 알지? 한 번씩 문제 풀다 보면 그거 아나? 답지랑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 바로 밑에 답 적혀 있는 거잖아. 그 사람 시선이 가장 먼저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어디로 가냐 소환아. 답으로 가지 맞지? 그래서 그 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뭔 말인지 알지? 네 공감할 거야. 나도 그런 답을 내렸을 것 같고 나도 그 생각을 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만약에 밑에 그 답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거든.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야. 내가 해석을 해주잖아?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해석을 전달해주면 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얘기한 대로 해석을 너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내가 해석을 해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아니란 말이지. 이해가니? 그렇기 때문에 쌤이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또는 뭐 영상을 보는 학생이 또는 네가 뭘 해야 돼? 이 해석을 실질적으로 좀 뱉어봐야 돼. 그게 영상을 보면서든 실제로 화면을 뭐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하면서든 알겠지? Consider 해석 한번 해볼래? 고려하면서. 자 일단 사람이 어딨어? 없지 맞지? 자 여기서 뭐가 판단해야 되냐면 네가 명령문을 판단하는 것이 떨어지는 거야. 자 봐봐.
문장 맨 앞에 주어가 와야 되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지금. 근데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경우도 있어 없어? 없지 맞지?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이 문장 맨 앞에 온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명령문을 의미하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해 보세요 라는 의미가 돼야 되겠지, 맞지? 본인이 근데 지금 이게 아직 감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해봐야 안다니까? 내가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 그냥 넘어갔을 거야. 아, 그렇게 해석하는 갑다 하고 넘어가겠지. 근데 실제로 네가 내가 없을 때 그냥 네가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야, 방금처럼. 고려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한다.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컨실러부터 다시. 고려해라 라고 돼있지, 맞지? 계속. 몇몇의 fascinating way 되는데 원래 원형을 좀 적어놓을래? 원래 원형은 fascinate예요. 알겠죠? fascinate가 뜻이 뭐냐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이해가니? 오케이? 자, 얘를 어떻게 만든 거야? 근데 fascinating이라고 하는 현재분사로 만든 겁니다. 그럼 현재분사는 우리 뭐뭐 하는이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뜻이 되겠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라는 거지. 이해가 나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는 순서를 파악했나요? 가모나? 그럼 다시 고려해봐라. 처음부터 해보자. 방법을.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뭐냐면 형광펜으로 체크를 좀 해놓자. In which 체크해놓으세요. 이 과에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했다. 알겠지? 일단은 in which나 which나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일단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ways라고 있지? 맞지? 자, 그럼 얘는 무슨 접속사일까 그러면? 적어놓읍시다. 형용사절 접속사를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맞죠? 형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그냥 위치가 아니라 in which인 게 문제지. 조금만 내려볼까? 공간을, 쌤 여기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좀 적어줄게. 자, 그냥 위치랑, 맞지? 그냥 위치. 이것도 형접이지? 적어줄게. 형접, 위치랑. 맞지? 뭐랑? 형접, 전치사 플러스 위치랑. 차이가 뭘지 생각을 해야 된다. 똑같이 꾸며주는 건 똑같이, 왜냐면 형접이니까. 근데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그 위치 또는 인 전치사 플러스 위치 뒤에 뭐가 오냐가 달라져.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 형접 위치는 뒤에 문장이 오지, 그자?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그렇지, 방학 때 우리 한번 했었지, 맞지? 뒤에 불완전하다는 거. 했었나, 안 했었나? 했었지, 맞지? 근데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뒤에 어떨까? 완전한 문장. 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요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봤을 때 여기 인 위치 자리에 위치는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오는 거지. 문장 분석 한번 해볼까? 뒤에 여기 뭐야? animals가 주어지. 그 다음에 are involved가 뭐니? 동사이자 수동태지. 맞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everyday English 돼 있는데 보면은 일상적인 영어에서라고 돼 있으니까 별다른 요소는 아니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요소인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수동태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여기서 체크를 좀 해놓자. 수동태가 쓰였다는 것은 주어동사만 있으면, 맞지? 주어동사만 있으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수동태 자체가 동사 뒤에 뭔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동사 말고 그 뒤에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하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만 왔으면 수동태가 왔으면, 주어도 있고 수동태 동사가 왔으면 이 문장은 완전한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그럼 너 좀 더 볼게. 일단 이미치가 나왔는데 꾸며주는 애잖아, 맞지? 당연히 뭘 꾸며주겠니? 앞에 있는 위치를, 웨이를 꾸며주겠지, 맞지? 그럼 다시 고려해봐라. 몇몇 되게 매력적인 방법을 돼있죠.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이 뭐냐면 animal,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되죠. 어디에? 일상적인 영어에서 이렇게 되죠. 보이나 안 보이나?
자, 여기서 일단 뭘 해야 돼? 단어 정리 해야지. 단어 정리 하면서 해야지. 단어 정리 지문 어디 있어요? 어? 단어 정리 지문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 같이 병행하고 해야지. 갖고 와. 단어 정리 지문도 같이 쓰면서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두 번 해야 되잖아. 조금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맞아, 적어봐. 지금부터 적는 거 좀 적어.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요 부분을 상당히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2과에서 있지. 2과에서 이 접속사 부분과 분사 부분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쌤이 지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놓으면, 뒤에는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좀 깊이 한 거야. 내려가서 볼게, 계속. 그러면 Let's begin에서 뭐 해보자는 거야? 시작을 해보자. 뭐와 함께 기본적인 linguistic 이게 뭔 줄 아나? 적어놔. 단어 정리 집에 linguistic 하면 언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자. 기본적인 언어적 과정을 말이죠. 자, 근데 그게 뭔데? 이렇게 우리가 뭐가 항상 문장 다 끝났지, 그죠? 그러고 나서 쉼표 찍고 하면은 우리가 나오는 내용을 부연 설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이 언어적인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잖아, 맞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린단 말이야. 그게 가리키는 내용이 헷갈리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즉 뒤에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 언어적인 기본적인 과정이 뭔데? 그러니까 analogy 이게 뭔데? 비유. 비유. 그러니까 이 과는 지금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보겠다는 거예요. 됐나? 계속 가면 비유는 is a comparison. 뭐라고? 비교이다 라고 되어있죠. comparison 하면 비교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형이 compare에서 시작하지. 맞지? 원래 compare이라는 원형에서 시작을 하는데 comparison이라고 명사로 쓰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비유는 비교다 말이지. 뭐와 뭐 사이에? 체크 좀 해놓을까? between two things. 아, 두 가지 것들 사이. 뭐지? 하나랑 두 개 해가지고 이 두 개 사이에 비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convenient way. 편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체크 좀 해놓자. 당연히 is 하고 나서 주어가 analogy였지. 맞지? 주어가 analogy였고 체크를 해놓을까? 좀 펜을 analogy가 주어였지. 그 다음에 동사가 is였고, 그죠? 그래서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보호로 뭐 왔어요? comparison이 왔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and하고 다시 뭐가 나온 거야? 보호가 또 나온 거죠? 이렇게. 맞지? 그래서 비유는 비교이다. 그리고 뭐다? 편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쳐놓을까? for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for, to. 요거 동그라미 해놓고, 이걸 왜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면,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for이 to랑 같이 쓰여서, for 명사, to 부정사 이렇게 되거든. 알겠지? 정리해놓자. for 명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 알겠지? 이렇게 나오는 구문이 있어. for 명사,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나오면 해석할 때 단순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명사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자, 편리한 방식이다 라고 돼 있죠. 꼭 위에서는 다르기도 해. 보면 편리한 방식이다. 누가? 언어가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의미들을 이렇게 되죠.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은 형용펜으로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해석상으로 의미나 뭐가 이해가 좀 짜증나는 부분들이 몇 개씩 있지,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쌤이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라고 합니다. 됐나요? 다음 animal 해서 동물들은 주어 체크합시다. 맞죠? 여기
동물들은 are 보통 뭐 된다? 사용이 됩니다. 수동태 나왔네요. 맞지? 동물들은 보통 사용이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familiar.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되어있죠. 내려가면 by way of analogy 되어 있는데 way는 방식이죠. 맞죠? 그럼 by는 여기서 어떤 뜻을 가질까? by 그래.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By way, 방식에 의해서 비유의, 맞지? 그것에 의해서 동물 표현은, 이게 주어지? 동물 표현까지가 주어입니다. 동물 표현은 뭐 한다? draw 한다 되는데 draw가 뜻이 뭘까? 그리다 말고 끌어당긴다, 도출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는 도출하다가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끌어당겨낸다는 것이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이 동물 표현은 뭐 한다는 거야? 도출하고 끌어내죠. 뭐를? similarity. 이게 뭔데? 유사성이죠. 맞죠? 쉽게 말해서 유사성을 끌어낸다는 거지. 맞지? 동물 표현은 도출을 합니다. 유사성을. 뭐랑 뭐 사이에서?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동물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약간 동물이랑 좀 비슷하다고 좀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냐? 자, 이 유사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밑에 나오겠죠. 계속해서 볼게요. People 다 했죠. 사람이죠. 체크하세요. 주어이죠. 사람들은. 근데 그 다음에 who 나왔으니까 이거 사람 꾸며주는 내용이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체크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맞나? are not courageous. 용기가 없는. 맞지? 그 사람은 are cold. 동사이자 수동태 쓰였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who는 당연히 무슨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지. 맞지? 체크해 놓으시고 당연히. 맞지? 그 사람들은 불린다는 거지. 뭐라고 불리는데? 뭐 치킨이라고 불린다는 거지. 자, 얘가 약간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좀 쫄보들은 맞지? 닭이라고 불린다는 거지. 근데 쫄보들을 사자라고 부르면 좀 이상했겠지. 아, 맞잖아. 쫄보를 사자라고 부르면 사자는 막 되게 막 그런 건데 맞지? 안 맞지. 뭔가 맞아 들어가지 않지 지금. 근데 그 다음 봐봐. while 다음에 나와있네. 뭐하는 반면이라는 뜻이니까 정리해놓자. while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주어동사가 나와요. 알겠죠?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냐면 누가 뭐뭐 하는 반면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 꼭 동안에만 해석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꼭 동안에만으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체크 잘해놔. 알겠지? 그래서 why brave leaders are sad 에서 어떻게 하는 반면에 얘가 주어지. 맞지? 용감한 지도자가 are sad. 여기서 비동사 pp 해서 수동태 쓰인 건 알고 있지. 맞지? 수동태는 쓰였는데 문제는 sad가 수동태로 쓰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는 거 한단 말이야. 자,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 내가 너를 말해. 너에 대해서. 야, 소환이가 어떻다더라? 얘기를 해.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글로 애매하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said, are said to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내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언급이 되지. 맞나, 아니가? 아예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용감한 지도자들은 언급되는 반면에 이렇게 되지. 뭐라고? to be lion hearted, 강심장으로. 아니 사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강심장이지. 맞지? 그러니까 사자가 용감한 쪽으로 가지. 용감하지 않은 쪽으로는 닭이 가고. 맞지? In most cases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자, 요거 체크를 합시다. 동그라미를 형광펜을 체크해 놔야겠다. it 체크해 놓으시고 to see 체크해 놓으시고 체크했나요? 체크해 놓고 뭐를 생각해야 돼? 여기서 it은 가리키는 것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가짜 주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리키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가짜 주어니까는 가리키는 게 없고요. 근데 뒤에 to see는 가리키는 게 있어 없어? 얘는 진짜 주어지. 그렇지? 그래서 it is not hard 인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잖아. 뭐가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지 않은데? to 부정사 to see가 어렵지 않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지. 원래는 그러니까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걸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에 채운 거지. 맞지?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it은 가리키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어렵지 않다. 뭐 하는 것이? 보는 것이. 뭐를? 로직, 논리를 그 비교 뒤에 있는 의미죠. 자, 여기서 요거 의미가 하는 바가 무슨 건지를 좀 체크를 잘 해야 돼. 요 부분 이제 방금 내가 체크하라고 했던 요 부분 있잖아. 맞지? 이게 잘 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쉽게 볼 수가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맞지?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면은 보는 것이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넘어가 되겠냐? 그 비교 뒤에 이렇게 돼 있지, 맞지? 됐나요? 그 밑으로는 다른 건 없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죠. 이 밑에 문단, 그러니까 이 밑에 문단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전부 다를 말하는 거. 알겠죠? 여기 전부 다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체크한다?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봅시다. 알겠죠? 체크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해놓고 뭘 체크해야 되냐면 주제를 묻는 주제 또는 요지 또는 제목 문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문단만으로 이 글의 주제를 이 문단의 주제를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아니야? 맞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 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언어 특히 영어에서의 동물 사용이죠. 맞죠? 영어에서의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위에 보면 자, 영어에서의 동물 사용인데 뭐를 통한? 그게 핵심이지. 비유를 통한 영어에서의 동물 사용 사례 또는 뭐 예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 예를 들면 어떤 비유를 했었는데 두 가지를 했지. 치킨, 맞지? 그 다음 뭐 했는데? 라이언, 파티드 이런 것도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나왔었지, 맞지?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데? 동물과 사람의 유사성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했었지, 맞지? 이해가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요 페이지는 여기까지. 그래서 뒤에 부분 좀 더 볼게요. 알겠죠? 넘어가서 보자. 영수 붐!